어머님이 붉은기가 있으신데 보통 붉은기 있으시면 열이 동반되는 거라서 네, 좀 쿨링을 하면서 차갑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촉촉하게 바른 후에 지금 좀 커버력 있는 네.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는데 옐로우기가 많이 돌아야 돼요. 붉은기를 커버하려면 베이스 말리는데 더 젊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? 그쵸, 도톰하게 살이 올라온 느낌이에요. 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가 특히나 이런 빛광, 눈광, 그리고 균일한 피부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나는 오늘 너무 기대되는 게 아버님이 또 오늘 보고 다음 생애에도 계속 결혼할 거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. 오늘요? 네. 한번 물어보세요. 알겠어요. 아니, 아까 우리 어머님 김희희 씨. 네. 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맞아요. 피부만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이마 물광이 촉촉하게 좀 있고 네 맞아요 그죠? 맞아요 베이스만 깔아도 가고 있어요 지금 김혜 씨를 김혜 씨가 물광 메이크업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분위기도 있으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나이 드시는 거 맞아 맞아 저희 이 대표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 네. 20년 전이랑 딱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아 몇 살까지 이렇게 이쁘게 지내실 거예요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우리가 10년 뒤에도 네. 서로 싱글이면 네.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. 네? 그때 제가 누나 잔치 때 갈게요. 아니 근데 아까 쉐딩했을 때 이게 뭐라 그러죠? 우아하게 얼굴 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네, 제가 오늘 쉐이딩을 펄감이 좀 섞인 이렇게 은은한 광채가 나는 쉐이딩을 썼거든요. 어머니 턱선이 쏙 날렵한데 느낌이 굉장히 우아해요. 콧대도 좀 살아 보이고. 어머니 역시 화장품 회사에 다녀보셔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할 거예요. 그러니까. 3인분에서 손길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맞아요. 우리도 못 받아요, 연예인인데. 진짜. 가문의 영광이죠. 아유, 아닙니다. 제가 영광입니다. 제가 엊그저께 생일이었어요. 진짜요? 네. 그저께 생일 때 우리 딸이 그냥. 최고의 선물. 최고 선물이죠. 그래도 또 지났지만 노래 불러드려야죠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이네요. 진짜 멋있는 생일 선물을 지금 시경 씨가 드리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저도 너무 뜻깊어요.